짠! 여러분, 이번 유후인 후쿠오카 여행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이 두 번째고 언니는 첫 번째 여행이었는데 진짜 맛있고 재밌고 즐겁게 놀다가 왔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번 오사카 여행과는 다르게 경비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숙소부터 동키호테에서 산 것들 그리고 면세점에서 산 것까지 진짜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정리했어요. 1엔까지도. 이번 영상에서는 유후인과 후쿠오카에서 보낸 3박 4일 여행 경비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다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짠. 먼저 첫 번째는 면세점입니다. 제가 면세점은 처음 이용하는 건데 이번 여행하는 동안에 메고 다닐 백팩이 필요해서 백팩을 하나 샀어요. 짜잔. 저는 이 가방 너무너무 만족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방을 메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알려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로우로우 스트링 백팩 750 베이지 색상이에요. 정가는 99,000원인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에서 59,468원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여행할 때 수납 공간이 많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수납 공간이 넓어서 저는 여기에 여권, 지갑, 카메라 놓고 다녔고 이 옆부분에는 물통, 그리고 이 옆부분에는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놓고 다녔고 여기 뒷부분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마스크랑 아이패드 그리고 여행 중간중간에 사는 물건들 다 넣는데도 아주 넉넉한 크기였어요. 면세점에서 뭔가 하나 사고 싶다, 좀 활용도도 높은데 예쁜 가방 하나 사고 싶다 하면은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제가 가방을 한번 사면 정말 오래 매는 스타일이어서 가방을 살 때 좀 꼼꼼히 들여다보는 스타일인데 예전에 샀던 잔스포츠 가방도 10년을 맸거든요. 근데 이 가방도 그만큼 오래 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면세점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 정가보다 거의 절반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베흐트라는 브랜드에서 액세서리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원래 베흐트 반지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갈 때 신라 면세점에 이 베흐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마지막 날 착용했던 하트 모양 귀걸이랑 목걸이 세트고요. 엄청 큰 크기는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심플한 옷이든 아주 잘 어울리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의 하트는 귀걸이보다 아주 조금 큰 크기고 요거는 면세점에서 33,780원에 요 세트를 구매했어요. 베흐트. 베흐트에서 하나 더 산 거는 요 링기고 요거는 베흐트에서 산 거고 18,668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 링기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착용했던 건데 변색돼가지고 새로 하나 샀어요. 이것도 진짜 어떤 룩이든 심플하게 잘 어울리는 귀걸이여가지고 이번 여행에서도 예쁘게 잘 착용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세점에서 산 거는 화장품 두 가지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프레스드 파우더 36,787원에 구매를 했고 이거 너무 유명한 제품인데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하얀 색깔로 있고 저는 여기 퍼프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퍼프가 없어서 가지고 갔던 그냥 블러셔 브러쉬 깨끗하게 털어서 그걸로 했어요. 근데 진짜 유분기 잡아주는데 너무너무 좋고 건조하지 않게 잡아줘서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국민템이라고 불리는 데는 진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에서 산 거는 라네즈 네오쿠션 본품하고 리필이에요. 얘가 출시되고부터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저한테 너무 잘 맞는 쿠션이어가지고 23N 호수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언니가 사준 거여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면세점에서 샀던 것들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일본에서 산 것들, 돈키호테에서 사온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요거 나이키 덩크로우 범고래. 요거는 면세 받아서 12,180엔에 구매를 했고 사이즈를 한국에서 구매하면 145,000원 정도 하고 거기에 배송비까지 붙는 거였는데 일본 가서 요 사이즈 제품이 하나만 남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단 저렴해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면 러쉬 진짜 많이 사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러쉬에서 이번에 바디솝 100g짜리랑 바디스크럽제 이렇게 두 개를 샀고 입욕제도 샀고 언니 거 립
스크러치랑 막 이렇게 샀는데 러쉬에서는 5,000원 이상 구매를 해야 면제가 가능해서 언니 것까지 같이 계산하느라고 5,303엔을 사용했습니다. 750엔이었으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진짜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불닭볶음면 야끼소바 맛이 일본에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저번 오사카 여행 갔을 때도 찾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동키호테 갔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봉지도 있었고 컵도 있었는데 컵이 먹기 편할 것 같아서 컵라면으로 이렇게 3개 사왔습니다. 동키호테에서 이거 발견하시면 한 번쯤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만 있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가비 명란 맛. 후쿠오카의 명물 중에 하나가 명란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가비 명란 맛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과자. 여행가서도 맛있게 먹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자과자 맛이어가지고 이렇게 감자과자를 사왔습니다. 이거 동키호테 완전 추천템. 제가 지난번 오사카 갔을 때 동키호테에서 의약품은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먹을 거 위주로 샀는데 유일하게 먹을 거 아닌 거. 이게 뭐냐면 제가 양치하고 나서도 입이 조금 찝찝할 때 이거 한 포씩 뜯어서 입에 넣고 가글 한 다음에 뱉으면 양치로도 다 제거되지 못한 폐물들? 이물질들이 이제 뱉어지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레몬 맛으로 사왔고 이번에는 복숭아 맛이랑 민트 맛도 있길래 이렇게 사왔습니다. 진짜로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걸 사용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져서 이번 여행 가가지고도 이렇게 5개를 쟁여왔습니다. 그리고 동키호테 가면 꼭 사오는 와사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 2-3천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골든 커리 이것도 하나 집어왔고 이건 한국에서도 살 수 있지만 가격 채우려고 사왔습니다. 이거는 시세이도 뷰러인데 친구가 하나 사다 달라 해가지고 사오는 김에 이게 얼마나 좋으면 사다 달라 할까 해가지고 제 것도 하나 사왔어요. 이거 우동 저번에 오사카에서 사왔을 때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엄청 짜긴 하지만 맛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작은 크기로 나와가지고 선물용으로 좋겠다 싶어서 4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동키호테에서는 5,500엔 이상이 되어야 면세가 가능해서 5,500엔 이상 사가지고 면세 받아서 총 5,446엔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편의점에서 산 건데 아 일본에서는 단백질이나 다이어터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뭐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들렸던 편의점에 요게 있는 거예요. 이게 현미블랑이라는 제품인데 저도 인스타에서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다이어터 분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간식으로 총 4개가 들어있는데 2개에 177칼로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있길래 코코맛이랑 블루베리 맛으로 사왔고 맛이 총 4가지가 있었었는데 전 요렇게만 사왔습니다. 요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진짜 일본 가서는 다이어터나 유저터들을 위한 간식을 또 좀 찾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668엔이 들었습니다. 요거랑 요거는 이제 편의점에서 공금으로 샀던 것들인데 제로슈가의 제로카페인 콜라에서 사왔는데 사실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온 거고 요거는 일본에서만 파는 초코비 꿀맛이래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선물해준다고 여러 개 샀는데 하나 줬어요. 일본에만 판다는 거니까 선물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동키호테에서 사지 않아도 후쿠오카 공항 세븐일레븐 편의점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키호테에서 산 것들을 아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추천템이 빠졌는데 곤약 젤리. 제가 사람들이 곤약 젤리 너무 많이 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사지? 곤약을 좋아하나? 하고 안 샀거든요. 그러다가 공항에서 돌아올 때 이제 편의점에서 곤약 젤리를 하나 샀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동키호테에서 곤약 젤리 진짜 많이 사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동키호테 가시면 곤약 젤리 많이 사오시는 거 추천해요. 곤약 젤리.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경비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항공권. 항공권은 좀 비싼 편이었어요. 두 명이서 781,200원. 3월 말에서 4월이 일본이 이제 벚꽃이 피는 시즌이어서 항공권이 좀 비싼 편이었는데 저는 언니 생일 선물 겸 해가지고 항공권을 산 거랑 781,200원에 두 명 좌석을 구매했고 에어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후인에서의 료칸 1박은 334,721원. 근데 제가 유후인 영상에서도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이 료칸은 온천이랑 방 컨디션이 다 너무 좋은데 도시락 서비스는 좀 별로였어요. 일단 입에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생소한 식감과 맛이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돈이 아까웠던, 유일하게 돈이 아까웠던 순간이라 만약에 이 료칸을 묵으실 거면 굳이 석식을 도시락을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석식을 숙소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그 예약이 열릴 때 빨리 해가지고 가이새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가이새끼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편의점에서 음식 사드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이자카야 여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저녁 먹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공항에서 유후인 이동하고 유후인에서 또 하카타 이동할 때 사용했던 게 한큐패스 2일권이거든요. 요거는 한국에서 사갔어요. 공항에서 유후인 가고 유후인에서 또 하카타를 갈 때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 예약 홈페이지는 따로 있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그거 보고 이제 예매를 했고, 예매할 때 마지막에 기사님께 직접 결제,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결제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기사님께 보여드리는 결제 그거를 선택하고 상큐패스를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상큐패스는 인당 43,872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거를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한 게, 이걸 상큐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그 버스 티켓 값을 내는 경우에 인당 왕복비가 6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상큐패스는 43,000원이니까 훨씬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큐패스가 이렇게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카타 버스터미널에서 숙소까지 갈 때 버스 탔는데 그때 상큐패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는 거 완전 추천. 그리고 시내에서 버스를 안 타더라도 그냥 유후인에서 이동하는 그 고속버스 비만 생각해도 거의 2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여가지고 무조건 한국에서 사가시는 걸 추천하고, 한국에서 사면은 QR코드가 오는데 그 QR코드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서 버스센터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로 날짜 찍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카타 호텔에서 숙박 2박을 묵었는데 2박이 312,372원이었어요. 호텔은 일단 무인 시스템이어서 처음에 체크인할 때 조금 귀찮은 게 있었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방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방음도 잘 됐고, 그리고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답답하지도 않았고 온도 조절도 자유롭고 화장실도 깨끗했고 어메니티도 제공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제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일본 3박 4일 동안 교통비, 식비, 편의점에서 사용한 것들 다 공금으로 해가지고 총 합이 54,028엔을 사용했어요. 약간 하나로 약 53만원 정도였고 그거 2분의 1 가격해서 265,000원이라고 보고, 개인 경비는 신발이랑 돈키호테 그리고 편의점에서 뭐 개인적으로 산 거 이런 거 했을 때 24만원 정도 사용했고, 공동 경비, 개인 경비, 상큐패스, 숙소, 항공권 다 해서 총 126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126만원에 면세점에서 산 거는 포함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신발이나 러쉬, 뭐 면세점 이런 거 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간 루트로 가시면 인당 100만원 정도에 갈 수 있고, 항공권이 이것보다 저렴하면 또 가격이 낮아지겠죠? 돈이 부족해서 쪼들리는 상황은 전혀 없었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았는데도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놀다 왔습니다. 오사카도 좋았지만 저는 후쿠오카를 조금 더 재밌게 다녀온 것 같기는 해요. 저랑 여행 취향이 비슷하거나 그래도 너무 서울 한국틱하지 않은 곳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오사카보다는 후쿠오카를 추천드리고, 나는 조금 더 번화가스럽고 도심에서 놀고 싶고 좀 화려한 게 좋다 이러신 분들은 오사카 여행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상이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보기란에 제가 요 메모장에 적어둔 경비 예산을 다 다시 적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